재산이 된 땅은 투기가 아닌 증여받은 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만 봐도 함양에 무슨 투기를 했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단호하게 탈당 권유했습니다. 2828님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공이 국민의힘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재산신고를 좀 부족하게 했던 그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을 출당 조치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의원을 그냥 뒀어요. 네. 계속 활동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김홍걸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숙하고 있고, 조수진 의원은 이번에 최고위원 났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민주당 보고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 국민권익위가 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다라면서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인 전원이 이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라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해서 공정성을 담보받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감사원은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기 야당 성향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요. 감사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은 이 감사원 법상 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감사원은 원칙적으로는 야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감사원이 할 수 없다라면서 이 공익감사 청구 방식 등으로 요청하더라도 감사를 하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 된답니다. 감사원.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어떤 해법을 낼지 또 어디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최가박당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4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틀 연속 400명대 확진자고요. 뭐 네. 오늘까지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서울 송파구 가락 농수산 종합 도매시장에서 관련 확진자가 120명이 넘게 나왔고요. 경기도 화성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11명, 수원시의 한 교회에서도 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접종자가 1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그 1, 2차 합계 누적 접종자 수가 1,073만 8,089건이라고 밝혔고요. 이 중 1차 누적 접종자 수는 843만 8천여 건에 이르며 이 접종 완료 건수는 230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잘 수립되어 있나요? 네, 일단 7월에는 고3을 포함한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이달 접종할 예정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7월 중순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접종을 받습니다. 성인들 50대는요? 네, 50대는 7월에 백신을 맞을 예정인데요. 만 60에서 64세의 접종이 끝나는 이달 19일 이후 예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7771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귀가 중입니다. 맞을 땐 겁났는데요. 지금 기분 좋아요. 아직 안 맞은 분들도 예약돼 되면 꼭 맞으세요 얘기합니다. 4967님. 오늘 자녀 백신 접종했는데요. 회사에서 오늘 하루 푹 쉬라고 해서 집에서 모처럼 쉬면서 듣고 있어요. 접종한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네. 자녀 백신 알람이 왔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까? 왔는데요.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못 갔어요. 네, 못 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화이자 백신 구매 관련과 네 대해서 사과했어요. 네, 이 대구시가 최근 뭐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 3천만 명 분의 화이자 백신 구매를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사기였던 것으로 네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판다는 데가 뭐 의료회사도 아니고 무역회사도 아니고 뭐 해적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화이자 본사에서도 이 정부를 통한 공식 거래 외에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법적 대응까지 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네. 외신에도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원인을 제공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네, 선의로 했겠죠. 선의로. 황교안 전 대표도 백신 외교한다고 미국하고 그랬는데 선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사과했으니 지나가자고요.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공식 반대하고 나섰어요. 네, 대검찰청은 오늘 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내용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 국민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무와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형사부의 전문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직제 개편 방향은 오래전에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 반기를 든 건가요? 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법무부도 검사들이 법무부가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네. 대부분은. 그래서 검사들이 만든 안을 이게 법에 어긋난다고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어폐가 있는데요. 김오수 총장님 총장 됐다고 이제 마음이 싹 바뀐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에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세다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대검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부장회의를 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서 김오수 총장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내공이 만만치 않으니까 좀 뭐 한번 맡겨보고 기대해보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4차 당대표 토론회 열렸어요. 네, 지금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이 예비 경선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그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아유, 감정 싸움이 대단합니다. 네, 오늘도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무조건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주장한다며 이런 태도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는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라며 이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 이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뭐 달 X라고 하신 분이 망상을 막말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대해서도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이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의혹에 대한 해명에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했다면서 이 민주당 네거티브에 호응해주는 걸로 보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발언 내용을 다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의중을 곡해해서 전투에 돌입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백전백패할 것이다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당원 명부 유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 좀 수사라고는 할 수 없죠. 이게 조사가 좀 됐습니까? 네, 그 이준석 후보는 타 후보들이 이 당원 명부를 유출해서 이 당원들에게 이 자신에 대한 비방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의 조사 의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20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뭐 파악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전화 안 받는다고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는데 뭐 선거 끝나면 어찌 되는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벌금 80만 원 선고받았네요. 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총선 그 선거운동 기간에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8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또 다른 재판 업무방해 재판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죠. 네네. 그 상황도 또 지켜봅니다. 일단 법원에서도 인턴 확인서는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해해경청 압수수색해서 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서해해경청은 오후 9시 반 정도까지 목포해경은 오후 7시쯤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특검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공군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사에 나섰던 군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그 여군 숙소에 침입해서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착착착착 저장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그렇습니다. 예. 이 폴더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 이를 수사하던 19 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주장이었어요?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이 준이가 이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라거나 호의였겠지라는 식의 말을 하고 불법 촬영을 하는데 뭐 좋아했거나 호의였겠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네,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2차 가해가 아니라 진짜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네. 성희롱입니다. 또 수사계장이 가해자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하네라거나 이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라고 했고 또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 불법 촬영물이 나왔는데도 이랬습니까? 네, 이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탐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묵살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입니다. 들이 이렇게 계속 요구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부사관 이 법무관실에서는. 네, 뭐 관련해서 뭐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와 별도로 그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인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당시 공군 본부 법무실에서 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기들끼리 평가를 하고 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유했다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해당 국선 변호인은 신상 유출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를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 이 부분도 성희롱 이 부분도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발라서 남편을 해치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네, 대구지법은 오늘 이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4월 그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서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그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A씨는 이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 수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A씨의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이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는데요. 이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가 안방 화장실에 이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남편 B씨는 A씨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를 받았고요.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본 혐의는 벌금 100만 원으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네. 칫솔, 아유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섭죠, 저는? 네. 정상근 기자는 안 무섭죠? 저는 뭐 무섭지 그래? 않습니다. 나만 무서운 걸로. 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유상철 선수 투병 중에 별세했습니다.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시작을 알렸던 이 폴란드전의 쐐기골을 넣은 사람이 바로 네.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입니다. 네. 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네, 안타깝게도 네, 최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독으로도 훌륭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오후 7시쯤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는데요. 고인은 울산 현대와 요코하마 마리노스 등 한일을 오가면서 프로팀을 거쳤고 어디에든 최고의 활약을 펼쳐오다가 2006년 울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국가대표로 이렇게 활약하면서 2002년에 국민들한테 큰 선물을 주기도 했죠. 유상철 선수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는 얘기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계신 곳 날씨가 덥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8122님 여기 대구입니다. 오늘 날씨 완전 사우나입니다. 33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얘기합니다. 서울도 32도는 된 것 같은데요. 서울도 더웠는데 대구 33도면 아직 좀 서늘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6522님 여기는요 제주 김녕 쪽입니다. 김녕 쪽이 제주에서 어느 쪽이죠? 서귀포 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슬비 내리는 흐린 날씨입니다. 제주에는 비가 오는군요. 아, 3343님 충남 아산입니다. 여기는 좀 흐리네요. 주진우 라이브 듣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조금 흐린다. 아 뜨겁다.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 듣기 좋은 날씨입니다. 3757님 최진우 라이브 화이팅. 부산의 택시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차의 온도계가 30도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와 에어컨 팡팡 틀고 운행합니다. 최진우 라이브 화이팅 얘기합니다. 주진우입니다. 네. 최진우든 주진우든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는 97.3입니다. KBS 1라디오. 네.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종일 돌발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8km 사이에 차들이 많습니다. 이후로도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짧게 정체되고 있는데 여기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8km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대전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1km 여파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정체되고 있고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나들목까지도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부평 나들목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인천 요금소부터 부평 나들목까지 2km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10km 정체고 일산에서 판교 방면 노지분기점부터 송내까지 9km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후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내 최고의 IT 기업 하면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이버 폭발적인 성장 뒤에 그늘이 짙었던 것일까요? 최근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업무는 과도하고 상사의 언행은 모욕적이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요. 피해자는 회사에 몇 차례 호소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묵인했습니다. 그냥 묵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고리 끊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회장 오세윤입니다. 네,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 네.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저희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그 중간 조사 결과 고인이 왜 돌아가셨는지 네. 그 거기서 저희 세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네. 그중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년 이상 이제 사람들이 뭐 회사의 어떤 절차나 기구를 통해서 네. 계속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걸 회사가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묵인 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힘들어했던 이유는 이제 지나친 업무 지시로 인해 좀 과도한 업무량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압박. 이게 아마 이 그 고인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원인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겁니다. 회사에 괴롭다, 힘들다 그러면서 2년 네. 이상 회사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네. 회사에서는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인이 네.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뭐 제일 힘들어했던 점은 사실 저희는 뭐 고인과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여러 가지 힘들어했던 점들이 저희가 파악을 한 거로는 일단은 이 바로 가해자인 그 바로 상사인 임원A가 이 평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 평가권에 따라서 저희는 모든 게 결정이 돼요. 뭐 다른 수업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인사적인 시스템으로 된다기보다 이 조직장의 결정에 따라서 뭐 연봉 인상 인센티브 뭐 보상 그다음에 뭐 스톡옵션 해수 아니면 지휘권 뭐 이런 그다음에 보직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달싹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약간 책임감이 되게 강한 분이었는데. 네. 이 가해자 때문에 그 팀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 거죠. 퇴사를 하는데 업무는 계속 더 주어지고. 그러니까 업무는 과하게 주어지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은 없고. 예. 그리고 뭔가 부당한,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어떤 업무 지시라든지 아니면 뭐 원래 개발인데 기획 업무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여럿이 있을 때도 모욕적인 언행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아, 네. 아마 1대1로 있을 때는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뭐 그런 것들과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아무리 문제 제기를 되지 않다 보니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네이버는요 조직장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직장생활 네. 매우 힘들어질 수 있는 구조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바로 이 분에게 잘못 보이면은 네, 바로 제 이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임원 A 씨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입니까? 이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임원 A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일 큰 건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와 뭐 또 임원 A의 어떤 개인적인 약간 또 인성 예. 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더 큰 문제. 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권한이 많이 몰려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의 경영진에게 그 어떤 권한들이 몰려 있고, 그 몰려 있는 인사평가 권한까지 몰려 있고, 그걸 이제 그 밑에 조직의 조직장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임원 A씨 때문에 지금 계속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위에다가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수뇌부에서도 임원 A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채용을 할 때도 이분이 이제 예전에 네이버 계열사 다닐 때도 폭언이나 약간 뭐 얼차려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들어올 때도 사람들의 되게 우려가 되게 많았고 예. 그래서 입사 이후에 그, 이, 채용을 한, 이 경영진. 네. 지금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경영진인데. 네. 그 경영진들에게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경영진이, 이건 내가, 나한테 말하고,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계속 업무를 진행했던 건데. 네. 한 3개월 정도 흐르고, 그, 팀에 이제, 팀장들이 찾아가서, 이분이랑 실제로 일을 해봤더니, 심각하다. 예. 괴롭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 조처가 없었죠. 묵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퇴사하고 사실 그리고 문제 제기한 분들 중에 이제 팀장에서 이제 해지가 된 분들도 있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퇴사를 하면서도 이분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퇴사 면담에서 했는데 네. 그럼 임원도 그 경영진도 그걸 들었을 테고 인사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처가 안 일어난 거죠. 오히려 이분은 승진을 그러니까 원래는 리더로 입사를 했었는데 임원으로 승진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 구조가 이런 네. 직장 내 괴롭힘 구조가 더 공고해지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해진 창업자 네. 한성숙 대표가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에 있군요. 네, 그게 아마 올해 초에 이제 다른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이해진 창업자와 한성숙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질문을 하다가. 뭐 이분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네. 누구나 뭐 말하면 이분인지 알 수 있는 어떤 정보 제시하고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일하기 싫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분이 승진했다. 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네. 그냥 우리는 뭐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잘 뭐 승진 시스템 동작하고 있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고 그 뒤에도 이거에 대한 조처는 없었습니다. 아, 그 A팀장 임원 A씨죠. 이분은 네. 그 수뇌부하고 사적으로 친분이 깊은 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관계인가요?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능력이 어쨌든, 막 출중한가요? 아, 네, 그건 제가 같이 일하지 않아서 뭐라고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뭐 네.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어쨌든 경영진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한이네 경영진의 뜻에 따라서 채용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내야 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가 지금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왜 드러났는지 진상이 완전히 규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생각에는 일단 과도한 권한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사측에 몰려있는 경영진에 몰려있는 과도한 권한이 견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직원 당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예.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인사나 그렇죠. 뭐 직장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측이 판단하고 뭐 계속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네.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결국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사측이 같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대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러겠다고 합니까? 노조하고 손잡고 이 대책 마련하겠다고 합니까? 아니요. 아직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좀 네, 되게 답답한 게 지금 뭐 조사하고 이제 조사 과정에 대해서 노사협의에게 뭐 공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노사협의예요? 노조는 아니고요? 네, 노조가 아니라 노사협의입니다. 저기 네이버에서 노조 활동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노조 활동하는데 네이버에서 잘 그 권리를 보장합니까? 아니면 좀 좀 싫어하는 편입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탄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노동조합과 숨어서 뭔가 탄압해요, 그럼?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좀 패싱하는 그런 분위기들 있죠. 아, 지금 네.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는데도 노조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합니까? 네, 그냥 노사협의회 공유하겠다는 거고 일단 제가 노사협의회 저도 하고 있고 사실 노사협의회 어쨌든 구성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회사가 이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공유하겠다는 이 문제는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교섭권을 갖고 교섭을 통해서 뭔가 당연히 노동조합과 사측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완전한 소통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 네. 회사는 언제나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한다. 네. 알아서 잘하겠다는 태도예요. 사실 알아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안 그렇죠. 이렇게 큰 피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사협의회는 사실 그냥 의견을 듣고 결정은 회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도 회사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뭐. 노조는 가만히 있어라. 노동자들은 네, 가만히 있어라.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꼭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죠. 이게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의 핵심인데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답답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좀 회사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대책을 네. 마련해야죠. 노동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제 네. 사진은 맨날 인상 쓰는 사진만 내보내는데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702님께서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죽고 정말 이상한 현실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얘기합니다. 7702님께서 저는 채용 공고에 가족 같은 분이라고 쓴 회사는 절대 지원 안 합니다 얘기합니다. 아, 네. 가족같이 해놓고 또 부려먹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IT 업계의 근무 환경 보도 굉장히 조금 이어지는데 환경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고요.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는 증언 이어집니다. IT 업계 근무 실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여기 여의도 좀 잠깐 오시지. 저 지금 오늘 그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네.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회의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로 응했습니다. 네.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농성 중이던데 아직도 하시나요? 네, 오늘 41일째 농성 중이고요. 네. 그동안 안 불러주셔서 이게 뉴스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농성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손실보상법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저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정에서 소급 네. 적용 대신에 지원금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자, 폭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이 농성 시작한 게 연초부터 손실보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서 제발 논의 좀 시작하자, 다들 죽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논의가 결국 시작되었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소상공인을 분들을 좀 두 번 죽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실 그 행정명령 있을 때 손실보상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게. 예. 그때 입법을 했으면 보상 범위 예측도 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분들께서 사실 뭐 보상 금액도 금액이지만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보상을 받고 내 삶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어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보상이든 지원이든 좀 많이만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해서 국회에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네. 현장 계신 분들은 이제 지원도 필요 없고 빨리 대출이라도 받게 해달라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제가 이 부분에서도 조금 답답한 게 그러면 지원을 할 거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 예산 추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자료 공유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어서 네. 의원님들께서 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만 이렇게 너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모셔가지고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네. IT 업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의 네.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기 좀 문제가 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지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네. 사소노동법 위반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우선 노동자 116명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다. 카카오에서요? 네. 그렇게 돈 많은 회사에서요? 그러니까요. 퇴사자분들의 또 하나인 거기도 하고 조사 기간도 좀 1년에 한정돼 있고 또 게다가 본사 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추가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돈을 안 줘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도 예. 했고요.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연장 노동 시행을 한 것도 있고요. 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수 같은 다양한 노동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다양하네요. 돈을 안 주고 임신기의 노동.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죠. 네. 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좀 문제 사업장이라는 건데요. 카카오 직원들은 굉장히 근로감독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내용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전에 블라인드라는 그 익명 어플이 있거든요. 예.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그곳에서 한 카카오 분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토로하면서 유서로 보이는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많이 분노하시고 행동에까지 나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인사평가 과정이 아까 네이버에서 보니까 인사평가를 위해서 팀장이 하거나 그 윗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좀 그 잘못이 있어도 이렇게 저항이 아니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카카오도 비슷합니까? 인사평가 과정이? 네, 카카오나 뭐 어디든 인사평가 과정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동료 평가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아라라는 그런 성과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아까 어플 이제 블라인드라는 앱에 네. 그런 글을 쓰게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일하기 싫은 직원을 쓰라는 것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에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문제 제기를 또 상급자에게 평가를 했을 때 실명을 공개한다든지 어떤 네. 사람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불만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말을 하라고는 했지만. 네. 아, 참. 의원님, 과거 IT 업계, IT 회사에 다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게임업계에서 4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그때도 문제점 지적하셨어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아, 그때 지적한 문제가? 그렇죠. 사실, 이제, 부당 공고사직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IT업계의 자유로운 이미지와는 달리,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이 IT업계의 디폴트 값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와서도 계속해서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IT 업계는 수평적이고 좀 자유롭고 능력을 존중하는 그런 조직 문화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겉보기에는 이제 옷도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뭐 염색도 하고 그래 보이지만 실제 네. 일을 해보면 뭐 재벌 대기업 흉내낸 그런 전통적인 노동 착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처 정신이라고 포장을 할 게 아니라 그저 미성숙한 노동 문화고 그냥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사라는 게 다 그래. 영혼을 갈아 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제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IT 기업 노동자들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걸 보면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는 의원님은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포괄임금제 폐지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거든요. 예. 임금체불 방지법, 부당 공고사직 방지법을 차례대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IT업계 같은 경우에 또 이직도 잦고요. 노동 조직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마냥 기업 문화에 기댈 수만도 없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9849님께서 동료 평가라는 건 나중에 자유로운 해고를 위해 쌓아놓는 회사의 꼼수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요 얘기합니다. 조성빈님께서는 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노동력만이었으면 합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영혼, 내 자아는 절대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정치를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과 박과와 함께 최과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의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가족들 부동산 전수조사 딱 해가지고요. 12명 탈당 권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무슨 정쟁을 하기 위해서 보통 뭘 하겠다 약속해놓고 잘 안 지키는데 네. 민주당이 지켰습니다. 아, 그 지켰다. 예, 그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최영도 의원님은 민주당이 잘하면 바로 잘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게 우리가 먼저 이제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었죠. 그렇죠. 저희 했습니다. 했더니 민주당이 뭐 그걸 국민권익위원회 별도로 하겠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권익위원회란 것은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곳이지 국회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면죄부 주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감사원으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겠죠. 하고 이 사실은 그 당시 저희 감사원계 좀 늦어졌던 이유는 감사원의 경우는 이게 기관이 무슨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만 하겠다고 할 경우에 좀 문제가 이걸 수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참여하는 그러면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도 이제 약속을 지키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시작했던 부분 이 여야가 이제 이 점은 하나의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약속했던 것은 지켜야죠. 이제 시간 지난다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확실히 지킨다. 그래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 이런 전통을 확립해서 제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원내대변인 최영진도 대변인이든지 네. 원내대변인 저도 원내대변인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네. LH 이제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가 워낙 큰 문제였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네, 불거지자 이제 야당에서 국회의원도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냈죠. 네, 그렇죠. 국민의힘이 내니까 그러면 우리 집권 여당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조사 기관은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옥신각신했는데 야당은 이제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감사원이 실제 국회의원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독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네. 이것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내용을 조사받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 박강원 사무총장 김영진 당시 수석 저 이렇게 제출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약서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독립기관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죠. 이 문제는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이라든가 또 지방위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엄벌하겠다는 거고 뭐 세종시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감사원에 못 가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 냈던 것이 감사원과 검찰의 파견을 받아서 우리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왜냐하면 제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그전에 거의 뭐 드러났던 문제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면제부 주는 곳이 아니니까 그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곳이고 우리가 별도에 근데 이제 여야가 공동으로 그리고 국회의장이 감사원에 요청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여당이 그걸 하지 않고 따로 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 직무감찰 그렇죠. 될 수 네.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데요. 네. 그걸 특별하게 요청하자는 얘기였고 특별하게 요청하자. 예, 아닐 경우에는 감사원과 검찰의 파견을 받아서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네, 다시 얘기했죠. 또 이게 반복되는데 이 조사기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얘기하기 시작해보면 그래서 시간이 워낙 지연되는 문제였고 예, 그래서 야당이 이제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러면 실천을 옮겨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여당이 이게 대개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지난번 재산 공개하면서 다 드러난 겁니다. 네. 예, 예. 그 여당, 야당 다 한꺼번에 공개해 가지고 드러나 가지고 다 두드려 봤더니 지금 문제되는 우리 당 문제되는 의원들의 경우는 이미 언론에서 뭐 몇 차례 해 가지고 사실은 상당 부분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원 12명 부분도 대선 공개상에서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부모의 땅, 뭐 가족의 땅이 어디 있는데 이게 보니까 LH공사 개발과 관계된 땅이네 해가지고 다 드러난 것이 이번에 재확인된 것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전혀 오리무중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 보면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 재산 공개들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뛰어넘어서 직계 좀비속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아내의 가족들까지 다 하게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에서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국민의힘 감사원에서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회 윤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윤리위원회를 내기에서 매번 우리 국회 윤리위원회가 너무 선방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 기법 또 검찰의 수사 기법을 다 해서 파견을 받든 다른 방법으로 두 당을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예. 국민의힘이 또 이걸 어떻게 받을지 이 얘기는 아니 잠깐만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고요. 저희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정연이 엄마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을 대신해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에 힘에 부친 적도 많지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의 행복이 머지않아 깨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엄마. 제때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돼버린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한데요. 정연이네 세 식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따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29.5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평년보다 2.1도 높았고요. 어제에 비해서는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올라 더웠습니다. 의령과 밀양, 대구의 기온은 33도를 넘어서면서 역시 경상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많이 나왔고요. 내일도 역시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세종이 31도, 광주, 대구 32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는 반면 속초는 23도 그치면서 동해안 쪽으로는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내내 덥다가 목요일쯤 기온이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세만 꺾일 뿐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 밤에 이제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금요일은 종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어서 이때부터 기온이 좀 내려앉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비가 내려 금요일 밤에 서쪽부터 그칠 비가 되겠고요. 따라서 금요일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내려 않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제주도는 지금 비가 내일 오후까지 좀 더 이어질 전망이고요. 내일 오후에 강원 산지나 전북 북동부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의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자당 의원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쓰자 여권에 비해 재력가가 훨씬 더 많은 국민의힘도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야당을 덮칠지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연계해 2학기에는 전체 등교를 포함한 등교 확대가 가능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청 내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의 끔찍한 학대 동영상이 오늘 3차 공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차가박당 최영두, 박성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아무튼 지금 이제는 공은 국민의힘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사 카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랑 계속 야권 대권 주자라고 계속 거론되는데 거기에는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그래서 자제에 저희들은 국회 윤리특위를 네. 윤리특위 매일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선방망이다 뭘 안 한다 욕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리특위가 이 이번에 이제 이 권익이 스파다는 것들 하고 그다음 감사원과 이제 감사원과 검찰의 기법을 다 받아서 일부 파견받아서 정말 좀 강력하게 하자. 그건 국회와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주 의원님이 지금 네.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좀 걱정어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네. 당시 야당에서도 국회의원 다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네. 방식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조사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지연 전략을 썼던 거였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에 시각이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떤 기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받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아니, 당시에 다른 기관을 뭐 선정한다든가 이런 절차적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아니에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거는 뭐 예, 누구 드러나고 언론에서 더욱이 우리 언론의 감시의 눈초리가 얼마나 겁납니까. 더욱이 대부분 권익이 났던 것이 사실은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지난번 저 배우자 부분은 직계가 정비석이 없었겠지만은 그 배우자와 국회의원 가족과 배우자 가족의 직계 존비속을 다 하면서 대개는 그 당시에 다 드러났던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이고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당도 똑같이 노출돼서 다 그 당시에 그 비판받고 또 검증받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 바탕을 가지고 지금 더구나 여당이 솔선수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이 기조로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서 윤리특위의 조사권까지도 좀 조사의 그 권능도 좀 높여서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제때때 하자. 이 국회가 자꾸 국회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국회의 신뢰가 높아져야 되는데 국회가 너무 이 신뢰가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당권 주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당권 주자들이 이번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당권 주자들도. 그래야만 국민의 어떤 신뢰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김신정님께서 네. 똑같은 기관에서 하세요.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 자체 기관이라 믿을 수 없어요. 얘기를 합니다. 이 기관 정하려고 하면 3년 8개월 걸립니다. 국회에서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그 얘기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경선은 굉장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매우 높습니다. 네네. 지금 막 이제 모바일 투표 그 끝났는데 당원 투표에서 36.1% 투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이 한 이번에 선거권인 당원이 한 33만 명 정도 됐는데 네. 그 36.1%니까 굉장한 거죠. 네. 예, 예. 아무튼 근데
감정 격해지는 감정 싸움은 이건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불가피한 일인데 네. 좀 피해야죠.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네. 여망이 큰데 그 좀 헛나가는 헛발질하는 그런 말씀들은 좀 삼가해야죠. 네. 이제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두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쫓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너무 격차가 나면은 후발주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타 후보들이 상당히 이제 공격 지형으로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과연 이 경선에 있어서의 그 후폭풍이라고 할까 후유증이 상당히 좀 거셀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또 양호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국민의힘 경선 이렇게 이 정도 난타전은 양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의힘의 그 경선의 난타전을 뒤덮고 있는 그 엄청난 바람이 더 크죠. 이게 사실은 갑자기 이 많은 분들 이야기가 세상에 그 옛날에 양김 씨의 그 40대 기수론 이후로 네. 야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인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자체로도 뭐 오늘 우리 저 호남 의원들 만나봤더니 오늘 정은천 의원 우리 호남 동행 특위위원장이신데 지금 심지어 전북 지역 이런 데서도 20, 30대 책임 당원들이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뭔가 엄청난 기대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협조하지도 않았고 크게 칭찬받을 일도 없었지만 이제 한번 바꿔보자는 이런 여망이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어서 이제 이 바람을 저희들이 어떻게 타고 어떻게 그 책임을 지고 하는 문제가 남았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제가 뭐 관전평을 뭐 야당의 어떤 후보 당대표 후보를 하는 관전평을 하는 게 좀 적절한지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번 당대표 국민의힘 그 과정을 보면은 독자의 생존 능력이 없는 것이 서로 입증을 하고 있다. 그 후보들이. 그러니까 자기 당에 있는 우수한 후보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당의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영입이 돼야 된다라는 쪽에서의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네. 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당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네. 과연 36.1%에 달하는 저희들 책임 당원들이 네. 어떻게 투표했을지 상당히 결과가 주목되는데 아마 일반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들로서는 한편으로는 큰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새로운 전혀 새로운 이제 실험인데 그게 가능할까? 이제 사실 영국의 경우에 영국 보수당에서 한번 데이비드 카메론이라고 지금 네. 이제 이 지금 우리 당의 현상에 비견할 만한 것입니다. 39세 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가 이제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기치로 시장 경제에 맞는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정말 지금 비슷하게 우리나라 비슷하게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에게 연전연패 당하던 보수당을 새롭게 일으켰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하나 있었나 하면은 또 노동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현상으로 젊은 당권 젊은 후보 당권을 잡았는데 이분은 또 너무 당을 한편으로 몰고 가서 이 바로 데이비드 카메론의 이 정당한테 또 대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과연 신의 젊은 당 대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참신함과 경륜의 어떤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텐데 그 결심이 이제 오늘 36.1%라는 이 저 온라인 투표 모바일 투표로 나왔고요. 또 ARS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당원들한테. 그 함께 이제 국민 여론 들어가는데. 지금 예. 최영도 의원님이 이제 영국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이 이제 실제 예를 들어 토니 블레어라든가 이제 카메론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영국에 대한 재건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이제 패배를 하니까 저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는 제3의 길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노동당의 노선이 아니라 중도 확장 정책을 하면서 보수당 정책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파이를 키웠던 전략이었고요. 카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적인 어떤 개혁을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이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보면은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국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부의 어떤 분열적인 양상을 보일 때
이 영국의 사례와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네, 당대표가 이제 네. 새로운 그 여망, 지금 국민들의 여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해가지고 여당의 전행과 독선, 정부 여당의 여당과 전행과 독선은 심판했는데, 예. 뭐 나라가 바뀌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 뭐 야당도 보니까 조금 힘도 부족해 보이고, 뭐 잘 뭘 하지도 않고 하니까. 아예 그냥 야당조차 이제 판을 이제 크게 흔드는 그래서 정치의 전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나타난 표피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저류에 흐르는 거대한 바람이 앞으로 민주당도 오늘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예, 예.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고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에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바람이 바람 속에 경랑 속에 휘말렸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누군가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하면 이제 정책위원장을 뽑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서로 러닝메이트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 별도로 있고 이제 정책위원장 그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 네. 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팬데믹 이후에 그런 어려운 극복하고 외교 안보 정책이면 뭘 하려면은 그런 정책을 정할 사람을 이제 당원들과 당대표와 또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뽑자. 이래서 이제 정책위원장을 미뤄놨던 거거든요. 이제 바로 정책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또 정책위가 어떤 이전처럼 1정조, 2정조, 3정조에서 세세한 정책을 내세우는 과정이 될 텐데 예, 예. 이 거대한 바람이 밀어붙여서 지금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제는 뭐 대단한 혁신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의 이제 의원들하고도 여러 얘기 나오는데 저는 야당의 국민의힘의 이준석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 네. 돌풍이. 민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대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용재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의 변화는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나왔고 그 반감이 여당보다는 이제 야당에게 이제 쏠림 현상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정치인에게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뭘 잘못했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도 송영길 대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아마 네. 그 살을 애이는 듯한 마음일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치 질서의 여의도 문법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의 물꼬에 맞게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 그것은 네. 한국 정치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1065님께서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선전을 부러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따라주고 도와주시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영선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 원외 당대표 핸디캡은 좀 어쩔 수 없겠죠.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이 안타깝게도 전부 원외 당대표였습니다. 비대위원장들이 네. 보면 계속 그래왔고요. 뭐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원외였고 그전에 김병준 또 지금 우리 당이 비상체제다 보니까 되게 원외였고 이제 원외였다는 것 자체는 한계는 아닐 겁니다. 한계 아닐 테고 더욱이 이제 당대표가 정책위원장을 원내대표랑 함께 상의해서 정하고 네. 또 최고위원회를 통하고 또 전국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런 겹겹의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협의하게 될 테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준 당대표라는 이 절대적 정통성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방향이 무엇이다 크게 국민들이 방향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방향에 맞게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겠죠. 이준석 효과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만 40세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25세로 내리는 네네.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개헌 할 일이 산더미고 시급한 얘기가 많은데 이 나이 규정 이거 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나요? 아니 이제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봐야죠. 그동안에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권력구조 네. 개혁에 맞춰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의원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이제 개헌에 대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충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사실은 이제 기본권에 대한 논쟁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제 연령 제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40세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엮는데 나이가 무슨 기준이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꼭 그 부분만 개헌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이번에 부동산을 보고 그 추상같이 예. 내리는 결정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준석 효과 국민의힘은 변하는데 여기서는 연령 제한 따지고 그리고 경선 연기를 가지고 삿바싸움하고 민주당이 조금 한가한 듯 보입니다. 오히려 절박함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그 절박함의 이제 크기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건데 내부 정치가 있는 것고 이제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가 있는데 정당은 이제 또 내부 정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는 거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건데 그러면 경선 연기론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당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에게 바라는 민생이라든가 그리고 개혁 작업에 대한 것들도 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이 문제도 좀 국민의 생각의 수준에 맞게 저는 단호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선제적 전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재보궐선거 네. 이후에 예, 예. 민주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당내에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습니까?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당도 바뀌어야 네. 되고 이 정당이라는 게 지금 큰 문제는요. 우리 20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나아졌느냐. 그러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졌느냐. 뭐 이런 걸 구단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가 나아졌다는 증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이제 선의의 경쟁. 네. 서로 더 발전하고 서로 더 이끌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지혜가 있고 다 서로의 그 보충해야 될 그런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데 너무 지금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려왔고 그랬는데 다 바뀌어야죠. 다 네. 바뀌고 다 바뀌고 해서 또 우리 이번에 사실은 뭐 국민적 여망과 국민적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으니만큼 민주당도 똑같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6726님께서 이준석 인기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확 바꿉시다. 민주당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허수아비 사랑님께서 21세기 합당한 개헌합시다. 개헌을 하기도 해야 될 텐데 또 이 얘기가 나오면 또 핵폭탄입니다. 7975님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여야 모두 바뀌어서 정말 정책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국회가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는데 6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6월 국회 모습은 어떨까요? 민주당이 좀 민생개혁에 민생법안에 좀 박차를 가하겠죠? 그럼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16, 17 이제 대표 연설이고요. 22, 23, 24 이제 대정부질문인데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 민생법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생 관련 법안 중에 이제 손실보상법이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소위도 열리고 상임위가 열리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모라든가 규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아마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은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여야가 지금 원만하게 지금 협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예. 저희들은 여당이 좀 더 주도권을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와대나 정부보다는. 네. 그래서 사실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이 손실보상의 원칙. 이건 사실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그 국민들이 생업을 네. 제한하고 스스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손해를 보상해 주자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맞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찬성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 시대전환의 조정원 의원 또 지금 여러 우리 매체들 좀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 국민에게 선심 쓰기 이전에
국민의 빚부터 갚아라. 이제 이런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은 정부랑 보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정부가 이건 안 된다라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여당이. 아니 지금 여당이 거의 지금 다 안이 만들어졌고. 여당이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예. 상임위 통과가 되고요. 민주당이 잘하면 됩니까? 예. 민주당이 좀 주도권을 갖고.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야당도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때문에. 대통령 후보 뽑아도 새로운 대통령 후보의 면모를 보여야지. 지금 그 무슨 친문이니 뭐니 지지파에 휘둘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저렇게 나왔습니다. 2월 임시국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면모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최영두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대체 공휴일법이 통과됩니까? 이게 지금 하필 올해가 공휴일 수가 113일로 다른 해보다 며칠 적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어제 그제 전충일도 일요일이었고 계속 네. 일요일도 재원절 빨간 날. 예, 예. 저기도 빨간 날입니다. 예, 광복절도. 예. 근데 이게 참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겹치면은 어떤 날 월요일로 하는 걸로 하자든가 네. 아니면 월요일로 공휴일을 정하자.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충일이 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항상 며칠 빨라요. 우리는 6월 6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방식으로 뭐 미국 물론 미국도 7월 4일은 뭐 그건 요일로 정하는 건 아니죠. 네네. 그건 독립 기념일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그렇게 좀 예측 가능하게 왜냐하면 이걸 자꾸 들쑥날쑥 하면은 기업이 하는 사람들이나 또 저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헷갈리고 또 힘들거든요. 그러면 최영두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대체 공휴일법도 6월 내에 통과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체 좀 더 논의가 더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강병훈 의원도 이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공휴일이 있는데 실제 쉴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실제 대체 휴일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서 좀 그 네.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네. 검토해 주길 바라는 네. 지금 국민들이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휴일 양극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네. 네. 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가박당 지금까지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시사인에서 한국인의 반중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반중의식, 혐중, 중국인 비하, 그런 좀 심각합니다. 댓글을 보면요. 너무 끔찍해요. 얼마나 이거 혐오가 이렇게 팽배한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그래서 이 현상이 무엇인지 좀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규모의 웹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왜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으로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웹조사를 벌였습니다. 1,000명에게 200개가 넘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진보와 보수, 경제 격차 이런 것이 따로 없을 정도로 단일한 정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 이런 응답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일본보다 더 중국을 싫어한다는 사람도 많습니까? 네, 그게 이번 저희 설문조사에 나온 결론인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일본보다 어떻게 더 싫어할 수가
있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특히 네. 세대별 그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반일 감정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반중 감정이 아주 크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나이 많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갑자기? 2030 세대는 아니시다 보니까 또 그런 네. 게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도 나왔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26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됐던 사건들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였었는데 가장 큰 대답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이 이슈 때문에 중국이 싫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환경, 황사. 네, 그렇습니다. 황사 실제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황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예.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또 반중 의식도 커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이 코로나19 발생, 코로나19 대응 같은 대답이었고요. 그리고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같은 경제 수용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이러한 정서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조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드 보복과 관련된 이슈들도 꽤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과 피해 인식들이 올라가면서 반중 정서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이후에는 관리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43.8%이긴 했습니다. 아,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호감도가 올라가고 아니면 못하면 아, 저 나라는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요. 이제 가장 먼저는 환경이라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김태수님, 동북공정하는 중국이 좋을 수 없어요. 물론 경제는 한국이 큰 이익이지만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송여사님께서는요, 중국이 한복 김치를 자기들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안 들죠 얘기합니다. 어떤 이슈든 세대별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 예, 요즘은 그렇죠. 예. 반중 정서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에서 특히 두드려져서 저희도 좀 이번 조사를 보면서 놀랐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온도를 0, 부정적이라고 하면 0이고 가장 높으면 100이라고 했을 때 20대는 15.9도라고 합니다. 40대, 50대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데요. 30대도 낮은 편입니다. 평균보다 아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반중 정서를 이끌어가는 핵심 집단이다라고 보이고요. 실제와는 어떻지 간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해답을 주고 있는 설문조사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현실이 어떤지와는 별건으로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는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가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학에서 늘어난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갈등. 이를테면 홍콩 민주화 시위를 둘러쌌던 중국 유학생들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2030 세대에게는 현재 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들이 많아서 시사인에서는 또 이후에 2탄 여론조사도 나올 네, 계획입니다. 반중 정서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데 가깝게 지내야 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묶여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반중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는 데도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 주시고 끝냈죠? 네. 한국리서치와 함께 웹조사를 했고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시사인과 한국리서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인수 님이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고 해를 끼치는 나라는 모두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교지 않습니까? 같이 잘 살아야죠. 같이 잘 지내고 서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 때문에 얻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막 닫아버릴 수도 있고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가 그렇게 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으로는 어떻게 일본보다 중국이 더 미워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해봅니다. 네. 네, 뭐 외교에는 평생 친구도 없고 평생 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인식이 있는다라는 걸 알고 정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군 보면요. 요즘 공군 부사관 사건 보면 이 생각 듭니다. 네, 군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군사법원은 말 그대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입니다. 예. 군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과는 달리, 그러니까 민간인과는 달리 군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으로, 3심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네, 민간으로 가게 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이 되면 중간에라도 민간법원에 가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군인 댓글 사건, 뭐 그리고 트위터에다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비판했던 글 썼던 군인 사건 취재하면서 군사법원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예.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느끼긴 했었습니다. 거기는 뭐 상명하복인 것 같잖아요. 가보면. 그렇죠. 이게 군검찰과 군판사,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는 독립된 존재로서 다르게 판단해야 되고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두 존재들이 행정부 아래에 속해 있어서 사실상 같이 움직인다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게다가 군사법원은 법원과 군대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감시하고 언론이 가서 감시하기엔 좀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법원이 평시에도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 특히 군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민간법원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왜 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군에서는 주장합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의 대치라고 하는. 맨날 북한이래. 네, 그렇죠. 맨날 이 안보 북한이래. 상황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급식 문제도 기밀이다. 북한 때문에 안 된다. 다 그 얘기합니다. 밥 먹는 걸로. 간식 문제도 그렇고요. 다 북한이래요. 안보 상황이라고. 네, 그러니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법원, 특별한 법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군사법원은 미군정 시절 군사재판을 담당했던 군법회의가 역사적인 뿌리라고 합니다. 그때 생겼다가 권한이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그럼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그냥 일반으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실제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론자들은 군인 또한 제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민간 재판에서 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판에서 민간 형법으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군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는 또 사건을 군에 유리하게 은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그 지휘관들이 자신의 승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나는 일들을 계속 좀 막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은 군사법원을 두나요? 미국은 두죠? 네, 굉장히 소수라고 보이는데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은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을 혼합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성범죄 이런 일반 형사범죄는 민간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대만 사례가 가장 좀 눈에 띄었는데 징병제를 운영하고 안보 상황이 특수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대만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만에서도 2013년에 군사법원 없앴다라고 합니다. 뭐 계기가 있었나요? 네, 홍중추 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내에서 가혹행위 끝에 숨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금지되었었는데 이게 적발돼가지고는 군기 교육을 소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구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하지만 군에서는 CCTV를 없애는 등 은폐가 있어서요. 군사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아주 커져서 실제로 군사법원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뭐 군대는 그렇지. 군대 가서 극기 훈련 하고 극기로 사람이 되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뭐지 그 인권 침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도 들어가고 민간 영역이 군사 지역에도 좀 많이 들어가서 좀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군사 법원도 조금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떤가
이번 계기에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저도 군법원 취재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군인 댓글 사건이었을 텐데요. 그때 네. 군사법원에 있을 때는 1심이었는데 선고유예 집행유예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역을 하면서 2심으로 가니까 바로 형이 올라가더라고요. 공범 관계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군인의 이익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군의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덮어주는 게 군사법원이지 않았나 이런 그때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요 제 책이 주기자라고 제가 쓴 책이 군대에서 금서였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바깥에 뭐라고 휴가를 못 나오고 징계를 받은 친구가 저한테 나와서 호소를 하는데 아 제가 그걸 문제 제기를 하면 그분은 또 영창에 끌려간다고 바로 드러날 수 있죠. 바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혀야죠. 언제적 군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좀 네, 조금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져야죠. 예. 몇 기회를 삼아서 좀 우리 군도 좀 공정해지고 또 예. 선진적으로 좀 나아가는 인권을 좀 보살피는 그런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만나볼 뉴스는요? 네,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씨의 49제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보도했어요. 네, 이제 그게 좀 뒷북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긴 한데요. 이선호 씨 사망 사건을 보면 당시 일어났던 문제점들은 모든 산재에서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뀌는지 이런 의문을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네. 알바생이에요. 알바생을 위험한 데다가 이렇게 투입합니다. 네,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가 넣고 보호장구도 안 주고. 그리고 안전교육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감시하는 인력도 현장에 없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시사인에서 이러한 청년 노동자들한테 이 산재가 왜 자꾸 반복되는 것 같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공상처리 문제였는데요. 네.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 대신에 업체가 치료비를 처리하기로 하고 노동자와 합의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왜 보통 119 불러야 되는데 회사 봉고차가 와서 병원 태워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이렇게 119로나 병원으로 바로 보내야 되는데 회사에 이제 검사를 맡아야 돼요. 이게 또 불거지면 사장님이 좀 다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 지금 결재를 받고 병원에 그렇죠. 갈지 말지 이렇게 네. 판단하지 않습니까? 촉각을 다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말씀처럼 결재를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을 은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산재 처리 같은 것들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려서요. 작업 중지나 시정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도 자기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서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담합해서 이 문제를 은폐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산재 발생하면 사업장에서는 또 정부에다 보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은폐해야 될 유인 쪽으로 이 현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사고 나면 119 안 부르고 회사 사장님한테 결재받는다는 그 사이에 더 다치고 그 사이에 더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 1초가 중요한 때인데요. 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또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제가 또 눈길을 끌었던 거는 우리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얘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 TV나 대중매체를 보면 대기업 다니는 오피스물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이야기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다 부자예요. 집은 다 그렇게 좋아요, 또. 네,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에 전혀 평균에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인 건데요. 예? 실제로 중소기업 벤처부가 2018년에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중소기업 노동자는 전체 83.1%.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반영되는 것들은 대기업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이야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소기업 노동자의 산재 사건이 일어나도 쉽게 공감하지 못하거나 가닿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렇게 소식을 더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청년 노동자들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됐는지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화나 드라마에서 중소기업
공장 얘기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가 조금 저 가슴에 남네요. 네. 네, 와닿는 이야기가 더 많이 퍼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 도봉 지하차도 출구에서 월계 1교 사이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으로 밀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의정부 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또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으로 전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가는데 50분 남짓 걸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 방면으로 부평나들목 부근에서 2km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팔탄분기점까지 8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과 당진 분기점 부근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준비한 얘기로 가기 전에 또 이 형이 왜 여기서 나와요?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 부회장 SNS를 굉장히 즐겨요. 예. 어찌 보면 관종이라고 사람들은 관종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또 나왔어요.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려견 추모글을 올렸는데 미안하고 고맙다 이 얘기를 또 썼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발언으로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아니 그냥 쓸 수도 있지 뭐 생각했는데 지금 정용진 부회장 이걸 이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까? 계속해서 쓰고 있고 이거를 그 영어로 sorry, 막 thank you 이러면서 또 이렇게 비아냥돼서 또 많은 비판을 받자 똥 이렇게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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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읍읍이라고 이렇게 뭔가 비꼬는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 저기 일베에서 계속 지금 되풀이 되는 그런 그 행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베를 비롯해서 SNS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몰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뭐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 주셨듯이 많은 그 시민들이 관종 아니냐 관종 좀 도를 넘는다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미안하다 고맙다 예. 이게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처음에 뭐 이렇게 요리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예. 이렇게 뭐 미안하고 고맙다. 생선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예, 뭐 그러다가 뭐 볶음밥이나 혹은 막 육류 사진이나 막 이렇게 본인 음식을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미안하고 고맙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갑자기 바꿔서 또 sorry and thank you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동그라미로 일종의 어떤 되게 비아냥되는 듯한 그런 글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베 용어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더 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열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특히 일베에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찬양 수준으로 이걸 잘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베 원탑 추종자입니까 이분이? 예, 지금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즐겨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전을 바꿔가면서 꿋꿋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에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본인이 싫어할 수는 있다. 네?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이런 거다라는 걸 증명하듯이 기업 총수가 저렇게 조롱을 계속하는 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뭐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일베에서 주장하듯이 그걸 계속 조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이건 뭐
센스라고 이걸 지켜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센스가 아니라 이건 고집에 가깝다. 논란이 있는 걸 알고도 이러는 건 무슨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고 뭐 일부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신선하고 좋다. 뭐 이런 거에 오히려 비판하는 게 더 웃기다. 고의로 그랬다면 진짜 존경한다. 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굉장히 조금 정용진 부회장을 칭찬하면서 경제신문에서 또 찬양하고 있고요. 청년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논란이 된 그 앨런 머스크처럼 그런 사람을 꿈꾸는 건지 모르겠다. 뭐 개인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든 상관없는데 기업 오너가 저렇게 대놓고 저런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밑에 직원들이나 주주들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대기업 회장 중에 저렇게 가벼운 사람은 처음 봤다. 뭐 게다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반려견 관련해서도 거기서 이렇게 기싸움하고 조롱하는 건 이제 좀 무서울 지경이다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베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존경한다는 반응도 있고 뭐가 문제냐? 센스 있다. 잘한다. 뭐 그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사이트에서 썼는데 회장님이 와서 쓰고 있으니까 재밌겠죠. 네 맞습니다. 좋겠죠. 그리고 이게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비판이든 어쨌든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 받는 거에 있어서 본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정용진 부회장이 이걸 좋아하나 봐요. 당신 일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미안하다 고맙다를 이렇게 꿋꿋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청년들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구속하고 관련 간부들 모두 엄벌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고요. 또 기사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고 우리의 소중한 군인이자 자식인 20대 초반 젊은이가 범죄를 당하고 이 세상을 등졌다며 이렇게 많은 안타깝다는 그리고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어때요? 인터넷 여론도 대부분 비슷한데 결국에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하고 예? 이런 신상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명예 전역은 기본이고 뭐 연금 몰수하고 재치 없이 불이익도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또래니까 청년들 반응이 좀 폭발적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 그 여성들 입장에선 일부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기존에 군대에 있는 성차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여자도 군대 가라고 화내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결국엔 다 이렇게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까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결국엔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재발 방지가 되겠냐라는 반응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이 시스템을 이 구조적인 문제를 다 바꾸자 이런 얘기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까? 일부 그 커뮤니티에서는 뭐 안타깝지만 여군을 안 받았으면 될 일 아니냐. 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좀 이렇게 직접 빈소에 가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손정민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니 왜 여기엔 적극적으로 나서냐. 라면서 또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을 또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뭐 지역 출신 또 이렇게 타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희도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 우리 법원 만나 한겨레 기사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3년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어제 그 배상 안 된다 이렇게 각하 판결을 내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됐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좀 들어가 볼게요. 이 판사님이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 집행까지
맞춰질 경우, 아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돈을 낼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고 대법원에서, 그럼 대법관들이 지금 헌법을 어겨가지고 대원칙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그리고요, 이 판사님이 김양호 판사님인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인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배상 판결을 한 미합중국, 미국과의 동맹이 훼손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님 판결을 하셔야지 주장을 하고 계세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낙후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 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환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그때 한일 협정 맺고 거기에서 돈 받아가지고 한강의 기적 만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도 감히 주장을 못하는 경우인데, 아, 이 얘기를 우리 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박근혜 정부 때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본 전범 기업을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대법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법무부를 부릅니다. 그래서 판결에 개입하게 합니다. 그때 김앤장이, 보수 언론이 거들었죠. 그게 사법농단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애당초 이거는 무리였다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얘기한 판결을 1심 판사가 다 뒤집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미합중국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었다고 자기가 판결문에다 쓰는데, 기억나십니까?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전 대표 계셨을 때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 이렇게 했던 거하고, 지금 일본에서도 못 내리는 판결을 우리 판사님이 내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들의 판결을, 상급심의 판결을 다 꽝그리 무시한 이런 판결문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판사님들의 판결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존중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 어느 정도 돼야 존중할 거 아닙니까? 봄철 이상고온, 잦은 비에 2년째 흉자, 꿀단지가 사라진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019년에요 꿀단지가, 그러니까 벌꿀 수확이 어느 정도였냐면 2019년에는 8만 5천 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는 몇 톤이었냐면 만 톤이에요. 1만 톤이었어요. 8만 5천 톤에서 1만 톤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만 5천 톤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 왜 그러지 하는데, 봄철 수확기에 이상고온에다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들이 이 꽃 피고 날아다녀야 되는데 잘 못 날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꿀이 없답니다. 이 꿀이 없다, 이 기후변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있죠? 그런데요, 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양봉업계를 덮쳤습니다. 그래, 덮쳤어. 그런데 연이은 흉작으로 양봉농가 무더기 파산 지금 직전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 투입합니다. 벌써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역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고 있어요. 비가 좀 적당히 오고 온도가 좀 적당해야 꽃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요. 20, 30년 전만 해도 남해안부터 민통성까지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차례로 펴가지고 벌들이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꿀을 수확했는데 못한답니다. 걱정이에요. 벌도 걱정이네요.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곰벌레와 오징어. KBS 기사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 ISS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화물우주선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아주 특별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곰벌레 5천마리, 그리고 또 크기가 3mm에 불과한
짧은 꼬리 오징어 128마리입니다. 이 곰벌레와 오징어가 우주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꾸 우리 미사일도 날아가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BTS의 소우주 들으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하찮은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워.